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도 불 꺼진 식당 앞에는 녀석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 주인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버려진 게 아니라 길이 엇갈린 거라면 멀지 않은 곳에서 주인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녀석이 걸을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일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그런데 낮에도 뭐 한 둘이 걸어갔다 없다가 일을 하는 거 보이고 그런 게 일요일날도 오는 날은 많이 오는데 안 오는 날은 통 안 와요. 여기 멀리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이 마을은 높은 지대에 외따로이 있어 외지인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니랍니다. 외지인이 동네에 와서 개를 잃어버렸고 찾는 중이라면 이 작은 동네에서 모를 리가 없겠죠. 무엇보다 녀석이 자리 잡고 앉은 식당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안쪽으로 한참이나 들어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까지 누군가 들어왔다 개를 잃어버렸을 리는 없고 길을 헤매던 개가 우연히 지나다 자리 잡을 만한 곳도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개 버려가면 뭐 사람 보는 듯 내비요. 저 찾다가 잡내가 났다는. 이래 개가 전에도 개가 많이 내비 나가요. 꼬리기 보시고. 갑자기 이제 배가 나가게 되면 이제 버리고 갚이는 게라 개를. 버리고 갚으려. 이렇게나 주인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녀석의 손을 일부러 놓아버린 걸까요? 대체 어디서 어떻게 버려졌기에 하필 좁은 골목길 끝 식당 안에서 망부석이 되어버린 걸까요? 할매들도 자식들 그래 빌어봐라. 내가 갔다 올게 하면 그 자리 그냥 있다 이가 아들 기다린다. 야가 이제 그 맙잡이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아마 버리면서 여기 가 있어라 이렇게 했는가 봐. 절대로 움직거리질 않으니. 아마도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날 그 깊은 밤의 나들이가 어떤 의미인 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녀석을 버려두고 떠나며 기다리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 말을 의심 없이 따랐을 녀석. 하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아직도 제 주인과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간절함으로 젖어버린 이 눈망울을 어쩌면 좋을까요?